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평양과학기술대에서 북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재미 한국인 과학자는 북한이 아직 핵탄도 소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북한은 이달 들어 수소폭탄 보유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아직 탄두 소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란 의견이 북한 과학 전문가에게서 나왔습니다. 장거리 로켓은 뭐 그거는 인공위성을 띄웠으니까 우리가 알지만은 소형화를 정말 완성했냐 하는 거는 어떤 전문가들은 했을 거다 그러고 어떤 전문가들은 아직도 안 했을 거다. 나의 개인은 아직도 소용하는 안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박찬모 명예총장은 2주 전까지 평양과학기술대에서 북한 학생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박 명예총장은 북한 과학도들의 수준이 상당하다며 학부생들이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리는 모랑봉 악단을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략 북한 사람 가운데 약 370만 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북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어릴 때부터 수학 교육에 주력하고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에서 태블릿 PC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명예총장은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은 경제 발전으로 이어져 통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한의 우수 인재를 길러가지고 그 우수 인재가 북한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될 때 그 우리 통일 비용도 줄이고.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